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갔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고 나는 그냥 영원 혹은 마이너스야.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공식처럼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사이자 부자언니 부자특강 부자언니 부자연습의 저자이기도 한 유수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 여러분들을 살게 해서 대단히 저는 기성세대로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서 기회를 누렸던 사람으로서 해드리고 돌려드려야 될 것들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직도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략을 짜고 공식처럼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공식처럼 존재합니다. 상황적으로 진짜로 내가 월세를 내고 공과금 내고 그 다음에 교통비 쓰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쓰는데도 저축할 돈이 0원이다 이런 경우는 드물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뭐 30만원이건 50만원이건 어느 정도는 모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0원이다 하면 나의 지출을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쓸만한 곳에만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면 뭐 작은 사치, 뭐 이런 것들에 어쩌면 나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쓰지 않아도 될 곳들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들여다보시는 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을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흘리고 있는 돈이 있는 건가? 그래서 요거를 3개월째 뽑아보면 답이 나오실 거거든요. 아, 내가 이거는 줄일 수 있겠네 하는 돈들을 찾아내셔야 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내가 이 정도는 꼭 써야 돼 하는 금액을 스스로 한 달에 얼마라고 정하세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나의 생활비 통장에 이체를 해주시고 그거를 체크카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만 쓰시면 저축할 금액이 좀 모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0원 혹은 마이너스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내가 주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대출을 갚느라고 그렇다 하면 그것을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너무 비싸요 하시면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회사의 기숙사를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거주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옮길 수는 없는가 아니면은 뭐 청년 희망주택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저축 가능한 금액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월에 고정적인 수입만 있다면 내가 돈을 굴리는 방법을 배우면요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가셔야 되고 그것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실 겁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꿈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